안녕하십니까. 오크우드 웰니스 센터의 김승호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노년에 많이 생기는 관절 질환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관절 질환을 겪게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오십견이 되겠습니다. 오십견은 영어로는 Frozen Shoulder라고 해서 어깨가 얼음처럼 굳어지는 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50 전후해서 어깨가 점점 활동 범위가 좁아지면서 팔을 제대로 들어 올리기 힘들고 팔을 뒤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끊어지듯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오십견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오십견은 어깨 관절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은 하나입니다.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어깨의 모든 관절에 연골 조직이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점점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어깨의 활동 범위, 관절의 활동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퇴행성 관절 질환의 원인은 사실은 혈액순환 장애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혈액순환 장애를 오랫동안 겪게 되면 그 관절 부위의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서 점점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뻣뻣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우리가 쉽게 치료하는 방법은 어깨 관절을 항상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고 체조를 해주심으로써 굳어있는 어깨를 풀어주고 굳어있지 않은 어깨를 가지신 분들은 어깨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예방 운동이 바로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방에서는 풍습이 어깨 관절이나 모든 관절에 머물렀을 때 관절에 이상이 생긴다고 해서 거풍습지제의 한약을 써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활혈 거어시켜주는 치료를 통하여 치료를 합니다. 또한 침이나 뜸을 가지고도 훌륭하게 오십견 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고 특히 요즘에 널리 성해지고 있는 부항요법이 어깨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오십견, 프로전 숄더에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운동 중에 많이 발생하는 테니스 엘보우라든지 또는 술을 좋아하시고 체격이 비대하신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통풍 같은 질환들 또는 나이가 드신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는 무릎 관절염 같은 병들 또한 프로젠 숄더의 경우와 원인과 증상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통풍의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몸 안에 요산이 쌓임으로써 그것이 관절에 축적돼서 퉁퉁 부어오르고 걷지도 못할 만큼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통풍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통풍은 퓨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몸에서 생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요산을 분해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퓨린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했을 때 이런 통풍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발목 관절에서, 발가락 관절에서 생깁니다만 발목이나 무릎이나 어깨 또는 목 같은 전체 모든 관절에서도 통풍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몸 안에 통풍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식습관을 개선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면 특히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통풍이 증가하므로 술을 절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엘보우 같은 거는 우리가 지나치게 관절을 많이 활용해서 그 관절의 활액막 자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무리가 가서 생기는 것이므로 테니스 엘보우가 생겼을 때는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관절이 굳어져서 그 활액이 다시 정상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활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관절이 회복되고 난 뒤에도 빠른 시일 안에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경우에는 대개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안쪽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 무릎 관절의 특성상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이 좁아지면서 무릎 안쪽으로 하중이 더 많이 쏠리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의 경우에는 무릎 안쪽이 통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무릎과 무릎 사이의 앞쪽에 보이는 동그란 모양의 우리가 흔히 속세에서 말하는 조각쟁이뼈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를 움직여서 위 손가락으로 잡고 위아래 좌우로 움직여 봤을 때 그 움직임의 정도가 원활하게 잘 움직이는 경우에는 퇴행성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이 움직임이 제약이 생겨서 특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발생한 거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관절에 이상이 오게 되면 특히 발이 O자형으로 휜다든지 또는 무릎 관절 부위에 이상 형태의 모양이 발생하게 되면서 관절이 불규칙한 절단면을 보이거나 또는 밖으로 부종이 생기거나 그래서 부어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은 무릎을 너무 시리게 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걷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게 하면 더 악화가 되니 무릎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무릎 연골 조직에 무리를 주지 마시고 그리고 가벼운 무릎 체조가 있습니다. 이런 체조를 통해서 모빌라이제이션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뜸이나 침을 통해서 내부의 정기, 신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방공동성산 같은 그런 풍습을 조절해주는 그런 한약을 복용하시면 무릎 관절염이 잘 나을 수 있으며 퇴행성으로 인한 에이징의 속도를 충분히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관절에 생기는 질병들은 일단은 혈액순환이 그 주된 원인이고 둘째는 그것으로 인하여 관절 부위의 온도가 저하되고 그 관절이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서 동작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러한 관절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식습관 그리고 적절한 운동요법 그리고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그것에 합당한 침 치료요법이나 뜸 치료요법이나 약물요법을 전문가와 상의하여서 적절하게 구사하신다면 여러분의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고 또한 나이보다도 훨씬 더 젊은 관절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